신곡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애칭 공개와 구독자님들께 드릴 선물을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레몬 청 만드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인터넷에 한 봉지에 레몬 한 조각하고 자몽 한 조각, 파인애플 한 조각해서 한 봉지에 1,500원을 팔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물에다 그냥 딱 타먹는 건데 다이어트 음료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섯 분께 그것도 같이 레몬청하고 레몬 말린 거하고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주재료 볼까요? 레몬, 올리고당, 설탕. 레몬은 다 씻어놨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몇 개만 씻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볼에 식초와 베이킹소다 이제 막 부풀 거예요. 레몬을 넣어주시고 담그면 알아서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요. 돌려가면서 한 번씩 문대주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소금으로 빡빡 문대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베이킹소다하고 식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끓는 물에 살짝만 담갔다 빼주시면 되세요. 레몬은 슬라이스를 해줄 거예요. 일단 꼭지 부분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떨어내주시고요. 얇게 이제 슬라이스 해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씨가 있어요. 씨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씨는 일일이 다 제거해주세요. 손질을 다 끝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씨를 빼서 얇게 썰었어요. 이거는 말릴 용도, 비타민 워터로 마실 용도고, 약간 더 두툼하게 썰은 이거를 레몬 청 만들 용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요거 말린 거 완성된 거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제 택배로 붙여드릴 거예요. 레몬하고 설탕 비율은 1:1이에요. 레몬 1, 설탕 0.5, 올리고당 0.5 이렇게 해서 1:1로 넣을 건데 켜켜이 쌓아줄 거예요. 설탕은 조금 넣어주고 그 위에 레몬을 쫙 깔아주세요. 그리고 또 위에 설탕을 뿌려주시고 레몬을 또 쫙 깔아주시고 올리고당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덮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레몬에서 물이 생기면서 설탕 입자가 다 녹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총 23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찾았다 찾았다.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이 TV니라님입니다. 지금 그 뭐냐 프로필 사진이 비 태형님으로 빈님으로 되어있네요. 너무 잘생겼죠? 화랑에 요즘 출연하시는 그 사진으로 해놓으셨네요. 신돌이, 신쿵이, 신독이라고 세 가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신쿵이에요. 그리고 신쿵! 신쿵이가 제일 낫다. 신쿵이 괜찮네요. 신쿵이 어때요?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TV니라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럼블님! 럼블님도 이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응시오니응 영블리님, 전선령님, 파란라별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골랐고요. 유튜브 메시지로 저한테 택배 받을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제 보내드릴게요. 내가 당첨된 건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이렇게 직접 달아주신 댓글에다가 직접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주말에 영상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으니까 내 댓글에 답글이 이렇게 달렸네 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되신 거예요. 안 보내주시면 제가 레몬즙 다 먹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병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주실 거예요. 유리병은 꼭 소독을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유리병은 소독을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위에다가 설탕으로 마지막을 해줄 거예요. 위에가 당분이 안 가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마지막 입구 쪽은 설탕으로. 이렇게 다섯 개 완성을 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쁜 것 같네요. 다섯 병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이게 손잡이도 달려있는 병이라서 이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가 편지는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촬영하고 편집에 치여서라서 편지는 아쉽게도 다음번에 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심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심쿵이들 다음주에 봐요. 안녕.